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기가레인을 지금 1,657원에 매수를 하셨고 5% 정도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한데 딱히 그 굳이 따진다면은 사실은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5G 쪽으로 엮여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5G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5G 관련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나고 있나 하면은 재무제표 보시면 알 겁니다. 적자가 빨간불이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기업이고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에서도 6G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5G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마당에 6G로 넘어가는데 투자를 누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투자한다는 말은 해놨지만은 이제 연구개발 쪽으로 먼저 하는 거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아직 바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 때문에만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지 산업의 성장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다시 달려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장기로 보고 하시는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로 보신다면은 저는 뭐 추가 매수 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적자 나는 기업들, 연속 적자 나는 기업들 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돈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유보율도 보시면은 회사가 쌓아왔던 돈을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직장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한 5천만 원 모아놨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5천만 원 모아놨는데 내가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사업을 열었는데 매달 200만 원씩 월세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돈이 벌리진 않으니까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내가 모아놓은 돈에서 자꾸 써야 되겠죠. 근데 모아놓은 돈이 끝나면 어떡하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은행 가서 대출받을 수 있는가 하면 적자가 나는 기업에 누가 대출해줍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는요. 유상증자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 한번 보세요. 적자 나는 기업들 되게 많고 유상증자 늪에 빠져 있죠,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당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3, 40%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굳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유상증자는 예상치 못하게 나옵니다. 갑자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예상치 못한 급락을 통해가지고 20%가 박살이 빡 나버렸을 때 시청자님이 만약 견딜 수 있다면 뭐 추가 매수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가져갈 만한 기업도 아닌데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오거나 한다면은 힘은 있는 기업이라가지고 주가 튀어 오를 때 본전 내지 2,000원대까지는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짧게 보고 정리하시려건가 장기로 보실 거면 유상증자까지 다 감안해서 한 2, 3년 정도 계획을 짜셔가지고 한 1년 뒤에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기업이긴 한데 아마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 우여곡절을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